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멘트가 들리면요.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 켜고 기어 넣으시고, 자, 좌우 왼쪽 오른쪽 확인하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바로 깜빡이 꺼주시고, 자, 오른쪽 돌고 나면 네, 바로 또 좌측 깜빡 켜셔야 돼요. 자, 여기는 좌회전 차로가 하나니까, 도로가 하나니까 왼쪽 돌면서 바로 2차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오른쪽 2차로로 들어갑니다. 이때 차선 밟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150. 아, 바로 우회전 깜빡 켜시고. 자, 적신호니까 한번 정지했다 가야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자, 일시 정지. 스탑.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좌측 깜빡 켜고 30m 진행.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라서 깜빡 끄세요. 이제 깜빡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 키. 왼쪽 보고 앞에 보고 30m 왼쪽 보고 진로 변경. 500m 좌회전. 자, 깜빡이 끄시고 300m 좌회전. 자, 왼쪽으로 미리 들어갈 거니까 서행하면서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왼쪽 안전하게 오토바이 때문에, 자, 안전지대 밟지 말고, 자, 그리고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시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좌회전 신호 확인하시고요. 앞차 보지 말고. 자, 핸들 조작 조심. 자, 유도선 저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해서 1차로 딱 들어오시고. 자, 들어가면 우측 깜빡 켜고 30m 가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이제 깜빡이 끄고 다시 우측 깜빡이 끄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시고 질러 변경. 자, 이제 깜빡이 끄고 다시 우측 깜빡이 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시고 질러 변경. 자, 다 들어오고 나서 깜빡이 끄고 다시 우측 깜빡이 끄고 하나,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여기는 60km 도로예요. 지속도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끄시고. 자, 여기. 여기 신호 걸리면 깜빡 꺼야 되나? 도로가 너무 짧아서 켜놓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켜놓고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저쪽입니다. 초록불 들어왔죠? 앞에 차 진행하는 거 보고 저렇게 트럭 따라서. 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있는지 보시고, 없죠? 그럼 진행. 들어와서 좌측 깜빡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해야 됩니다. 저 트럭 때문에 약간 피했어요. 자, 왼쪽 깜빡이 끄시고 차선이 정확히 안 보여요. 방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우측 방향. 이때 이제 깜빡이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안 켜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깜빡이 또 키라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키면 감점 준다고. 자동 채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측 방향입니다. 우회전이 아니라. 그래서 깜빡이 안 켜야 되지만, 또 시험장마다 규정이 또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 좀 꼭 해 보시고요.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길이 이어지면 진로 변경할 필요 없고요.
안 이어지면 네. 옮겨야 되겠죠? 여기는 60km구간. 300m 고가 차도 우측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러면 진로 변경은 없겠네요. 보통 두 개가 고가 차도니까. 네. 고가 차도 우측 옆길 보이죠? 70 나오면 안 돼요. 70 나오면 실격입니다. 30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고요.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진로 변경 끝나자마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자, 회전 교차로네요. 그러면 좌측 깜빡이 켜야 됩니다. 자, 회전 교차로로 좌측 깜빡이 켜고 회전할 차 우선 자, 돕니다. 돌면서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빠져나갑니다. 횡단보 사람 없죠? 네. 자, 왼쪽 상황을 보고 자 오른쪽 들어가시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고 자 30m 주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여기서부터 어리부여기네요. 깜빡이 끄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30 넘으면 실격입니다. 자 오른쪽 어리부 해제 멈추면 중립. 여기는 이제 50km 구간입니다. 60만 넘지 마십시오. 자 초록불 들어왔고요. 자 앞차 움직이는 거 보고 기어 넣으시고 이제 출발. 차가 많을 때는 미리 진로 변경하지 마시고 좀 가서 좀 차가 좀 줄어들면 그때 진로 변경 하셔도 돼요. 급할 거 없으니까. 자,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주행하고 왼쪽 차 오죠. 줄이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와서 깜빡이 이제 꺼주시고 안 넘게 방금 여기 직자니까 직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도 40 이상으로 속도를 올리세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곳은 없어요. 500m 좌회전. 자, 300m 좌회전. 진로 변경 미리 할 거니까 깜빡이 미리 켜시고 속도 줄이면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껐다가 다시 켜고 속도 줄이면서 2차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들어와 있죠? 속도 줄이면서 오른쪽 2차로 요거 들어가도 되는지 시험 전에 꼭 물어보시고요.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깜빡이 우회전 시험 줍니다. 자, 여기는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합니다. 우회전 돌자마자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켜셔야 돼요.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멈춰서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 시동 끄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슈였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